지오 엔진 세대 갈면 차 정보 많이 뜬다고 진짜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위!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DJ 임티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와우! 카트라이더가 정말 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합성을 여러분들 빨리 돌리셔야 됩니다. 9엔진짜리 세대를 합성을 돌리면 일단은 레전드 카트바디 멘티스라든가 골파라든가 파라곤이라든가 뭐 흑기사 GT 뭐 여러가지 슈퍼카드를 여러분들 합성해서 얻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바로 김태칸이 지금 바로 해볼까 합니다. 유하 가겠습니다. 1192개가 있어요. 오지게 돌리겠습니다. 와, 나 차보기 잘했다. 일단 이렇게 세대를 돌리면, 합성을 돌리면요, 자, 와, 홍련을 그냥 준다고? 자, 홍련을 주면서 지우버섯을 줬죠. 그러면은 지우버섯에서 25개를 모으면 이렇게 200코인을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와, 이거 개대박인데? 이거 나 한 만코인 한번 만들 수 있겠는데. 이거 대카드 지금 2500코인이거든요 원래 제가 1400코인이었는데 지금 앞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물론 택튜브가 지금 영상을 아마 하나 슉 하면서 띄워줄 겁니다. 뭐냐면 1000코인! 와! 대박! 와! 1000코인 씹은! 자, 아무튼 간에 이거 코인 바꾸는 게 개이득일 것 같습니다. 30개 모아서 슈퍼카트키 5개 바꿀 바에는 어차피 뭐 슈퍼카트키에서 뽑는 거 합성으로 돌리다 보면 다 슈퍼카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 25개가 필요한 200코인짜리를 획득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3대씩 돌려야 돼. 근데 지우 하면서 골든 샤크 뭔데? 야, 나 이 차 처음 봐.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 나왔었어? 그 25개를 모으면 블랙샤크 나왔고요. 와, 블랙샤크 뭐 그냥 굉장히. 자, 지우 엔진 하면서 소방차고 꺼지고 한 300대만 써봅시다 여러분들. 와, 이건 뭐야? 이거 또 새로운 차인데? 나 이 차 없었잖아. 와, 골든 세이버를 그냥 준다고? 아, 지우로 뜰 수가 있지, 맞지? 뜰 것 같은데. 그 낭비보단 그냥 세 대 돌리고. 오늘 봄. 근데 두 대 돌려도 잘 뜨는데, 지우? 봐봐, 지우 잘 떠, 지금. 아, 세 대를 돌리면 레전드 차가 뽑힐 확률이 높다고. 그럼 무조건 세 대, 죄송합니다. 무조건, 아, 스트라이크고, 일단 꺼지고. 공유 하나 써주고. 제가 아이템 차 필요 없고. 와! 야, 이거 실화야? 합성으로 돌렸는데 그냥 멘티스를 줘. 유하. 할 말이 없다, 야, 진짜. 야, 잠깐만. 와, 진짜 그냥 돌렸는데? 야, 이거 레전드. 미쳤네, 진짜. 마그마 9. 1100대나 했어. 근데 지우 엔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마그마 9. 현재 일단 멘티스. 홍룡구. 파라곤을 뽑아야 돼. 알아, 제발. 파라곤 나오죠, 님들? 백악호도 나왔고요. 백악호 저 예전에 쿠폰으로 3대씩 돌려야 되는데, 무조건. 홍련을, 너무 쉽게 줬는데. 노르디쿠. 야, 범이야. 와, 블랙스티 나왔고, 범이야. 유화각을 뽑기 위해서, 일단 유화각 뽑았습니다. 멘티스 이미 뽑았어요. 멘티스. 구인진 다 써버릴까? 코인, 어차피 코인도 주는데. 버스트고. 코인이라도 많이 받아야지. 백기사고, 와! 일단 여러분들 레전드 차 백기사 돌려도 지금 백기사랑 멘티스 얻었고 블리세티 또 떴고요. 와, 개이득인데 진짜. 솔라. 흥룡, 와! 흥룡도 떴어, 시부레! 나 흥룡구 한 대였거든. 두 대 됐어. 와, 대박. 없어. 블록제니스 떴어. 와, 이거 레전드 차 아니냐. 저번에 얼마 전에 우리 시청자분 아이디로 황금기억 가가지고 뽑은 그 차인데 이게 그냥 준다고? 와, 미쳤네. 블록제니스 얻었어요. 강열렬 회장님 한 개 고맙습니다. 와, 야, 네 대 돌렸는데 바로 멘티스 주는데? 와, 방금 소리가 끊겼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파라곤 뽑았습니다. 와, 지금 현재 멘티스 2대, 백기사 1대, 흑룡 1대,
블록제니스 한 대, 파라곤 한 대, 미쳤습니다, 이거는! 미쳤어요. 와, 파라곤 뽑았다. 나 파라곤 없었거든. 뭐, 나이 따이? 드디어 파라곤. 보석 좀 바꿔보자. 82개거든요? 자, 82개이기 때문에 코인을 봐보세요. 한 번, 200코인 획득했고, 2,597코인 됐고, 그 다음에 두 번, 또 200코인, 또 세 번. 와. 야, 2,997코인 됐어. 미쳤어. 2,997코인. 미쳤다. 야, 만코인 각인데, 이거. 제노를, 제노구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구도 합성해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겠죠? 일단 해보자. 나오겠지. 아, 저스티스 고까비. 나올 것 같은데. 각인데. 3개로 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3개로 해야 돼. 황화사면 좀 더 모아서 까도록 하겠습니다. 와! 황금기사 영웅도 떴어. 미친. 야, 개대박이다, 이거 진짜. 황금기사 영웅 떴어요, 여러분들. 와. 미쳤다, 진짜. 대박이네. 와, 황금기사 영웅도 뽑았어. 어떻게고. 유. 아. 벌써 온다. 라이. 아, 블록 버튼도 나왔겠다. 코인은 별로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근데 아까 코인 써갖고 그래도 멘티스도 뽑았잖아, 맞지? 코인 써가지고 몬스터 국가비. 근데 블록 코튼도 없었어. 없었는데 뽑았으니까 개이득. 없었는데 뽑았으면 개이득이지. 루루 뽑거나 뜨면 딱 끝이거든요. 이제 다 뽑았거든요. 자, 없는 거 없거든요. 블록 세트 그만 뽑으면 되는데. 흑포보는 뭐야? 흑포하니까 흑포 생각. 별로 안 돼, 진짜. 별로 안 돼. 쓸라지 마. 아, 진도 안 되나. 파라곤도 뽑았는데. 내가 참 많이 썼는데, 이제. 골든 샤크. 아, 네드 썼어, 모르고. 와, 파라곤 또 떴어! 와, 미르틴! 와, 근데 나 제노가 왜 안 뜨지? 미쳤다, 진짜, 이거. 파라곤 그 두 개쯤이다, 여기서. 아, 근데 이제 차가 많이 없어, 이제. 좀 아껴야 돼. 브랜드 차들이 많이 없어, 이제. 뜨긴 뜨나? 형들 여기서 제노 뜨긴 떠요. 근데 안 뜨는 거 아이가? 제노 안 보이는데. 제노 뜬다고? 형 뜨겠지. 아니 근데 구엔진만 돼요. 구엔진만 유엔진 써야 돼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팬분들을 위해서 테카니가 차를 좀 많이 합성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차가 한 1000대 이상 남아있는데, 거의 차가 지금 제노 빼고는 다 있어요. 예, 다 뽑았고, 여러분들도 굳이 상점에서 돈을 써가지고 차 뽑지 마시고, 제노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합성을 돌리셔가지고, 3대씩만 돌리면 됩니다. 3대씩만 합성을 돌리셔가지고, 뭐, 멘티스 없으신 분들, 파라곤 없으신 분들, 골파 없으신 분들, 지금 바로 빨리 차 뽑으러 가시고, 차도 뽑고, 지오 엔진 보석을 바꿔서 200코인도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빠이! 슈루루! Let me hear you say, oh, oh, oh.